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29절부터 34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이제 바울 사도도 역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본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보다도 바울 사도는 훨씬 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하고 또 편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 교회를 나오는데 부활에 대한 확증이 없이 나오는 사람, 이 종교적 개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컸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 율법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좋다 그거죠. 도덕 윤리적으로 그런 것에 좋아가지고 나오는 교인들이 상당히 아니 태반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그 11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증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한 나도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회를 갔습니다만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쓸모 없는 거예요. 괜히 헌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없는 기독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흔히 뭐 세상 은어로 속어로 얘기합니다만 안 꼽는 찐빵이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12절 이하에 쭉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요.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뭔가? 기독교의 세례의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례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의식적인 모든 예식이라든지 의식적인 모든 일들은 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죽을 뻔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또 몇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건 개죽음이죠, 개죽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에요. 예. 그런, 그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29절에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럴 거 아니에요. 즐기자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사후에 이런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 먹고 즐기는 것이죠. 예. 무슨 성직 생활이 필요 있겠어요?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 생활에 엔조이를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부활, 그 죽음 이후에 뭐, 죽는 이후에 뭐,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죽음 이후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게 지금 현재적으로 즐기면서 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쾌락주의로 사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 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도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런 것들은 반드시 부활 이후에 평가가 있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그 부활 이후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죽음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신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절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나간 게 아니라 사단들이 가나가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이 사악한 사단에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분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분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회를 갖는 것이죠. 오늘 우리뿐만 아니죠. 전국 각처에서 연합적으로 단체적으로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뭘 믿겠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처럼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부활주의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이 되셔서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예찬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171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활의 첫 아침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저들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